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투표에서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. 오늘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강 당선인은 전체 유효 득표수 1,245표 가운데 781표를 얻어 464표를 얻은 조덕현 동천안 농협장을 제쳤습니다. 이번 선거는 17년 만에 조합장 1,111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. 강 당선인은 오는 3월 정기총회 다음 날 임기를 시작으로 4년 동안 전국 206만 농협조합원을 위해 일할 계획입니다.